자, 우리 민준웅 씨와 함께 이제 본격적으로 민준웅 씨의 능력을 한번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자, 네. 자신 있어요 오늘? 저요? 네. 저는 오늘 제가 또 애청자이기 때문에 네. 저는 좀 맞추는 것보다 창의적인 재밌는 오답을 한번 아, 역시. 많이 틀리고 가려고 생각했습니다. 역시 유머상 받을 만해요. 아, 분량 좀 책임져 주시고. 네. 자, 오늘 무선 청소기가 걸려 있는 거 아시죠? 시청자 여러분들도 이제 본방 사수 하시면서 문자로 답을 아시면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자, 본격적으로 뇌풀기 시작해 보겠습니다. 아, 이거 갖고 싶다. 갖고 싶어? 줄까? 줄까? 갖고 싶어요. 경희가 받았던 문나미가 뭐야 이거? 이제는 흔한 물건이 됐어요. 말씀 드리겠습니다. 너무 어렵다. 아, 진짜 어렵다. 그럼 뭔 소리야? 나 진짜 모르겠어. 큰일 났어. 어, 민진웅! 우측에서 봤을 때 이게 차일 것 같아. 아, 틀렸네. 아, 자! 두 잔 잤어요? 그 방송이 뭐 쌍욕을 할 수도 있을 것 같아. 하석진이 상 업으로 간다. 화가 많이 나죠. 화 많이 나지. 너 좀 맞자. 시위를 할 거야, 시위를. 초고속 전뇌 뇌풀기. 와우. 아, 드디어. 아, 축대가 만났으면 좋겠다. 뭐 시각 그런 거. 그거 응? 요즘 많이 나오더라고요. 요즘 뭐 보는 거 있는데 너무 어지러워요, 그런 거. 그런 거 안 났으면 좋겠다. 그런 얘기 하면 꼭 나오는 거 알지? 시청각 인지 능력을 키우는 축구요. 형 말씀하시자마자. 네가 얘기해가지고 그러니까. 바꿨잖아 지금. 긴급 편성된 것 같은데? 그 이번 문제는 시청각 주의력과 기억력을 동시에 향상시키는 멀티 자극 뇌풀기인데요. 그래도 눈으로만 한번 봐주시기 바랍니다. 진짜 못하네. 그 연습 문제를 일단 한 문제 보여드릴게요. 만두 몇 개인지 세는 줄 알았어. 저도요. 나 세고 있었는데? 저도요. 수염이 시켜요? 그러니까. 어, 뭐 새로운 인형이다. 뭐 하는 거야? 아니, 수염이 시켜 이런 걸 보면서 막 행복감을 느끼는데 지금 스트레스 장난 아니야. 모든 걸 다 그러니까. 기억하려고 하느라. 수염이 시켜 TV 찍었네 이거. 지금 뭐 하려고 그러는지. 정글. 아, 정글이야. 남 정글. 지금까지 총 커트가 종류가 몇 개였나? 뭐예요? 뭐 하는 거예요? 맛있겠죠? 이러면 웃기겠다. 맛있겠죠? 네. 띡, 네. 만두를 빚는 사람의 수와 팽이버섯 옆에 있던 채소는? 팽이버섯 옆에 이걸 어떻게 맞춰요? 봤어요 전 다 봤어요. 몇 명? 만두 빚는 사람이 세 분이서 네 분 되셨거든요. 세 분 네 분 그러면 안 돼요. 네 분이었고요. 팽이버섯 옆에는 시금치. 부가적으로 만두는 걸 심칠름. 저는 처음에 맨 처음 막 빚다가 네 분이서 나와서 빚고 그 다음에 넘어가서 한 분 그래서 여섯 분에 저도 초록색 식물 시금치였던 것 같아요. 시금치였던 것 같아요. 아 뭐? 아 뭐? 아 뭐? 이렇게 시금치 맞아. 초록색. 네, 초록색이었던 것 같아요. 팽이버섯. 대파. 여섯 명. 오. 아, 뭐요? 이런 문제라고 예비를 한번 보여드린 거니까요, 예시를. 일단 정답은 한번 보여드릴게요. 답을 보여주세요. 이게 뭐 연습 문제니까. 이게 연습 문제라고요? 이렇게 어려웠는데? 상추인가? 그건 느낌이... 지금이 기회야, 지금 기회야.
핑크 고추 고추 고추네 고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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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추네 고추 고추 양쪽이 다 빨간 홍고추 청고추 아, 어. 만두 빚는 사람은 세 명 세 명 한 분은 반죽하고 계신 분이어서 아 그 고추예요? 네 청고추하고 홍고추 어허 와 이런 유형의 문제인가요?